정세균 국무총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경주 불국사를 찾아 극락전을 참배하고 관광객들과 소통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4일 울산 지역 공식 일정에 이어 불국사를 방문해 주지 종우스님, 조계종 중앙종회 의장 정문스님 등을 만나 환담을 나눴습니다. 정 총리 방문에 맞춰 이철우 경북도지사, 준하경 경주시장도 함께했으며 극락전 참배에 동행했습니다. 정 총리 일행은 경례를 관람하며 불국사를 찾은 관광객과 기념사진을 함께 찍는 등 40여 분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 총리는 불사용 기와에 민족의 유산 불국사를 다녀간다는 방문 기록을 남겼고 불국사는 정 총리에게 불국사 템플스테이관과 석굴암 방문자센터 건립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